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예,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즘 점점 질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했던 질문 또 하는 건 제가 소개를 안 하거든요. 네. 우리 공사위원님 나가셨어요. 아유, 이럴 수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 사실 이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업체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저희를 바로 만나기 전에 다른 컨설팅 업체를 만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래서 가끔은 정치적인 브로커나 그 악성 컨설팅 업체를 만나서 피해를 보려고 볼 뻔한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현재 기업 수준에서 바뀐 게 어떤 업체들이 불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해당 기업이 받기 불가능한 금액의 액수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지원이 실패하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빅머니 들어오셨네. 하이. 예.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시 작업을 다해서 과정에서라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일단 사업에 선정되고 자금을 받고 나면 기술 개발하지 않고 돈만 받고 나누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나쁜 브로커들입니다. 이런 업체 만났다. 이런 업체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그 해당 컨설팅 업체 연락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고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돌려주면 실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라고 구제 방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정신밀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 보시고 그 불법 컨설팅 업체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Q&A는요, 벤처기업 확인은 이노비즈 인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벤처기업을 확인했답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이 벤처기업 확인 작업을 빅머리님이 진행해 주셨대요. 빅머리님께서 얼마 전에 박성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슬슬 이노비즈를 준비할까 합니다 라고 질문 오셨어요. 벤처기업 확인하고 이노비즈를 할 때 인증기간에 따라서 할인이 있다던데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대요. 그래서 답변이 올라왔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인증 비용인 77만원 중에서 22만원을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겁니다.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일 것. 예. 벤처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벤처 유형 중 기술보증기금 평가는 기술보증기업일 것. 예. 기보에서 평가하는, 예. 예, 그 기보에서 하는 경우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면 77만원 중에서 22만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 Q&A는요, 네, 창업정책자금 문의합니다. 네, 할인. 네, 할인. 빅머니님 할인. 네,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맞는 정치자금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누가 올리셨어요.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볼까요? 창업단계의 창업지원자금은 크게 창업전 지원자금과 창업후, 그러니까 창업초기, 창업초고의 창업초기의 지원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창업을 한 기업에게는 정치자금의 선택의 폭이 다소 넓은 편이지만 창업 전 단계에 지원되는 창업 지원 자금은 크게 여섯 가지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있냐면요, 중기청에 다섯 개 사업이 있어요.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사관학교, 선도대학 예비창업자 교육
예비 창업자 육성 사업, 그리고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단계별 맞춤 지원 과제 등이 이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을 해주는 다섯 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보육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보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천 프로젝트, 경기도에서는 G창업 프로젝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이번에 얼마 전에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갔대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해서 저랑 협약을 맺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오늘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세 가지입니다. 서울 천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아까 뭉치님이 설명하신 서울시 창업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뉴스에서 얘기했던 거, 네. 뉴스 브리핑에서 했던 건 이건가 보다. 이제 안 합니다. 네, 빅머니님 안 한대요. 네. 이거군요. 네. 이제 안 한답니다. 네. 서울시권 천 프로젝트는 안 한다고 하고요. 앞에서 중기정리의 다섯 개 사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사관학교, 수상공인사관학교, 선도대학 예비 창업자 교육 육성 사업. 이게 시리즈 세 개가 더 있답니다. 예. 자, 우리 빅머니님과 BJ 뭉치님께서 매니저님이 지금 싸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고고라고 합니다. 네. 누가 이길까요? 뭐 이기고 질 게 어딨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서울 천 프로젝트는 없나 봐요. 뭐 다른 거 있나 봅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중기청 다섯 개 사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는 그때그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 방송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요. 벌써 나왔었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네. 막간 홍보입니다. 제가 오늘 기업 소개를 두 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뒤로 밀렸어요. 네. 저희 큐피터컴에서 향수 판매하고 있는 걸 아시죠? 베네티엔느 오드퍼퓸. 아, 이름 너무 어려워. 아, 향수 팔고 있습니다. 향수. 이 향수가 팔리면 BJ 뭉치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예, 인터넷 최저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싸요. 예. 예, 이거 자도로 맞아요. 예. 세 번째 거는 크리스탄 디올 자도라고 합니다. 자도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도로, 세 번째가 자도로 맞고요. 두 번째 거는 디플로메이트. 네. 첫 번째 거는 베네틴 오드 퍼퓸. 이 세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피닷컴에서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